민법이나 공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게 또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법, 주택, 상가, 농지,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최단기 존속기간하고 이행강제금도 또 다섯 개 법률에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행강제금하고 최단기 존속기간에 대해서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계속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8월도 문제를 내드리는 게 아니라 뭐 오지선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나머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봐야지 그냥 쌓아놓으면 쓰레기 됩니다. 내년에는 못 봅니다. 2차 과목은 한 해밖에 못 봐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법정지상권 먼저 전세권이 우리 중개실무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민법에 나올 수 있겠죠? 그 민법도 알아야 되니까 전세권 뭐 최단기 존속기간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놔놓고 거기에 보면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어디에 있냐면은 동그라미 4번 즉 312조 동그라미 4번 4항에 보면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소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법정 갱신.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4번에 313조 전세권 소멸 통고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모두 6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설정자가 집주인이죠. 전세권자는 전세 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받고요. 그 다음에 민법,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민법. 민법 639조 1항에 보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는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 635조 바로 밑에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2항에 보니까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경우 이 전항이 뭐예요? 1항을 전항이라고 하죠? 전조라고 하면 앞에 조문을 말하는 거죠. 635조에서 전조라고 하면 634조를 말하겠죠? 전 2조 하면은 634조, 633조를 말하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2항에 보니까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한 경우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는 1월. 동산에 대해서는 5일인데 동산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6조 주택임대차법 6조 1항에 보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에 보니까 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자, 근데 해지입니다. 그 6조 2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계약의 해지인데 1항에 보니까 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3개월이 효력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밑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민법, 일반 민법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는 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이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 오히려 일반법보다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묵시적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무적으로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만약에 가령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건물주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그런 거 현업에서 질문 많이 해요. 새로 임대차 계약을 새 주인하고 체결해야 됩니까? 아니면 묵시적 갱신되도록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좋죠. 주인 입장에서는 주인 바뀌었으면 새로 계약서 적자고 하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묵시적 갱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 될 수 있는 거고 묵시적, 새로 계약 체결했으면 만약 2년 다시 계약 체결해놓고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주인은 남은 1년 기간 동안 월세 다 공제하고 내줘도 되죠. 근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 나간다고 하면 석 달 월세만 공제하고 내준다고 현실적으로. 근데 민법 임대차의 경우 한 달 월세밖에 공제 못하죠.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민법 임대차보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민법을 바꾸기는 민법 바꾸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민법을 개정하면 좋은데 민법을 개정 못하면 최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게 3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김형배 교수는 주장하고 있어요. 원래는 1개월이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처음에는 1981년도 제정 당시에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개정된 게 1999년도 IMF 때 바뀌었어요. IMF 때 세입자들이 전부 다 돈 다 내달라 하고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만에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게 3개월로 바뀐 거예요. IMF 때. 그 이제는 이걸 주택을 1개월로 바꾸든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학자들은 한 달은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주는 게 타당하다. 한 달 만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두 3개월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하다고 지금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법이 더 유리하다.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 만큼은. 물론 주택의 경우, 민법의 경우에는 주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의 경우에는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을 주인은 보장해줘야 됩니다. 주인은 묵시적 갱신되고 나면 나가라 소리 못하죠. 이거는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민법보다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가하고 주택하고 다른 점은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또한 같다 했는데 상가는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모두 주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5개월 동안. 자, 그다음에 그 상가 임대차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서 한 7번째 중 정도 8번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뭡니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은 최초 밑줄 치는 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죠?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 지나서 나가더라도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주인이 내가 장사 10년 끝났으니까 내가 장사한다. 우리 아들이 장사한다. 나가라. 이러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권리금 상당액을.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 임대차입니다. 농지 임대차. 농지 임대차의 경우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그게 맨 마지막에 법 제25조 묵시적 갱신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농지의 경우 왜냐하면 농사 지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죠. 만약 벼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벼 씨를 뿌렸다가 모짜리에다가 뭐가 나면 다시 뽑아가지고 옮겨 심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물 그 벼를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담가 놨다가 또 이게 하더라고요. 이 쌀이라는 게 뭐예요? 쌀미자가 한자로 보면 쌀미잖아요. 쌀미. 쌀미자가 뭐예요? 80. 80, 10십자. 88번의 손이 가야 쌀 한 톨이 나온대요. 그래서 쌀미자를 이렇게 88, 80, 10십자, 8, 8 두 번 들어가잖아요. 88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전까지 주인은 갱신거지를 통지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섯 개 법에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다 다르죠? 아까 전세권자는 묵시적 갱신되면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소멸 통과하면 모두 6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지금 네, 다섯 개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건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1, 2차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7, 8월 달에 너무 막 찬바람 많이 세고 이러면은 몸 아플 수 있어요. 감기 걸릴 수도 있고요.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쐬는 거 좋지 않아요. 약간 이러면 땀을 흘리는 게 그 의사들이 체크하는 것도 보니까 이러면 아이스크림 찬 거 많이 먹는 것보다는 오히려 삼계탕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찬바람 많이 쐬지 마시고요. 자, 오늘 했던 거 제목만 말씀드리고 오늘 한 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개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다섯 개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번에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했습니다. 결격 사유는 역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1번에 있습니다. 결격 사유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57번 사무소 이전 절차 한 문제 출제됩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그 다음에 사무소 설치 절차 분사무소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번에 있는데 여기서도 한 문제 거의 출제됩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한 문제 거의 출제된다. 그 다음에 우리 47페이지 사무소 명칭 표시 그 다음에 표시 광고 하는 거 두 개 비교하는 거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게시해야 되는 거 등수 보호자 네 개.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제한 51페이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여섯 가지만 법인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여섯 가지 외의 업무도 할 수 있고 여섯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못합니다. 55페이지 고용인 했는데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차이점을 비교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거의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8페이지 인장등록이 있습니다. 인장등록 한 문제 출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인장등록 예,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등록하고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업무개시전에 해야 되고 등록할 인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해야 되지만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다. 7mm 이상 30mm 이내고 변경등록은 4, 5, 7일 이내 위반하면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개인의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개인도 등록인장 변경등록신고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경신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휴폐업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